그러면 지금부터 격리시설 룸투어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현관은 이렇게 생겼어요. 현관을 보여드리자면 앞에는 현관이 이렇게 있고요. 그리고 이쪽을 이렇게 보시면 화장실이 있는데 제가 오늘 아침에 벌써 저는 샤워를 했거든요. 안에 화장실이 이렇게 있어요. 화장실이랑 욕실도 꽤 괜찮은 것 같아요. 이 정도면. 그리고 안에 이렇게 들어오면 침대가 두 개 있거든요. 그래서 한쪽에서만 잘 수 있게끔 이불은 한쪽에만 깔려져 있어요. 보시면 이렇게 침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 제가 지금 이걸 원래 8로 설정해놨는데요. 들어오자마자 10으로 설정돼 있어서 방 자체는 되게 따뜻했어요. 뭐 자는 데는 아무 지장 없어요. 진짜 따뜻하게 되게 잘 잤고요. 아, 제가 좀 써가지고 약간 더러운데요. 원래 들어올 때는 엄청 깨끗해요. 진짜 뭐 방 되게 깨끗하고. 보시면 TV랑 책상도 이렇게 있고 여기 옷장. 옷장을 뭐 쓸 일이 없으니까 오늘 하루만 가서. 저는 이제 격리를 해야 해서 이런 남자친구 가족들이 챙겨준 과자. 그리고 이거는 어제 그 쓰고 마스크예요. 미국 마트에 가서 마스크를 사려고 했는데 마스크가 안 파는 거예요. 그래서 그 남자친구 엄마가 만들어줬어요. 한 개씩 번갈아가면서 쓰고 와가지고 이거 조금 이따 빨아야 돼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발코니가 있는데요. 발코니 밖으로 이렇게 나가면 보시면 발코니까지는 나가도 되겠지? 너무 무섭기 때문에 이 한 발자국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것도 뭐 무섭기 때문에. 방은 따뜻해서 방은 되게 따뜻해서 뭐 추위 걱정 같은 거는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서 바라본 모습은 되게 이렇거든요. 방은 꽤 넓어요. 그리고 저는 일본에서 5년 정도를 살았는데요. 일본에 있는 그 어떠한 비즈니스 호텔보다 여기가 여러분 넓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아요. 우선 처음 입수를 하면 이렇게 물 2리터 그리고 쓰레기 봉투. 쓰레기 봉투는 나갈 때 여기다 쓰레기를 다 담아서 버리고 나가면 된다고 합니다. 쓰레기 봉투랑 그리고 매일매일 체온기. 체온계로 체온을 재서 그 자가진단 앱에다가 입력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총 하나, 둘, 셋, 세 개를 받게 되고요. 지금 8시가 됐는데요. 8시가 되면은 밥을 먹으라고 알려줘요. 그래서 지금부터 밥을 가지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너무 배고파요. 저는 너무 배가 고파서 밥을 여기다가 말아 먹을 거예요. 아, 맛있겠다. 갈비탕에다 밥을 말아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국에서 먹는 첫끼. 엄청 맛있어요. 이 정도면 뭐 진수성찬입니다. 그러면 맛있게 먹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점심 식사가 왔는데요. 엄청 푸짐해요. 그리고 사실은 12시에 밥을 가져다 주셨는데요. 아침에 먹었던 밥이 너무 배불러서 지금 한 2시 정도 됐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걸 먹어보려고 합니다. 어제 쓰고 온 이 마스크를 빨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큐! 비누로 빨겠습니다. 색깔이 섞이나? 이렇게 빨고. 지금 빨래를 하고 있는데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아이템이 비누, 저기 보시면 바디워시랑 샴푸 이렇게 세 가지를 사용할 수 있는데 제가 사용할 수 있는 모든 그 자원들을 이용해서 지금 빨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 주의사항에 보면 빨래도 따로 해야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제가 입고 있는 옷을 가서 빨래를 하기에는 너무 위험한 것 같아서 지금 여기서 다 빨아가지고 가려고요. 그래서 지금 열심히 빨고 있습니다. 아, 지금 빨래를 끝냈는데요. 와, 물. 이게 지금 제가 다 겨울옷을 입고 온 거거든요. 그래서 안에 기모가 되게 두꺼워가지고 빨기는 빨았는데 물 짜는 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우선 1차로 여기다가 이렇게 물이 떨어지도록 물이 떨어지도록 1차로 말리고 저녁쯤 되면 저기 빨래대에다가 빨래를 널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신고 온 양말이랑 장갑, 티셔츠. 이거는 점심밥이고요. 사실은 점심밥을 6시에 받기는 했는데 아, 너무 시차 적응 때문에 졸려가지고 못 자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시간은 새벽 3시 반? 거의 4시를 향해 가고 있고요. 너무 배고파서 일어났어요. 아무튼 도시락을 먹고 다시 자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오늘은 검사 받으려고 했는데 검사는 오늘 못 받았고요. 검사는 내일 받을 것 같아요. 완전 대박이죠. 맛있게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